이화학당 출신인 김활란은 모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3.1 운동이 일어나자 비밀 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3.1 운동 직후 김활란이 작사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라는 찬송은 조선 백성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김활란은 그 이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습니다. 1920년 6월에는 이화 전도대를 결성해 전국 각지를 돌며 농촌 계몽과 복음 전도 활동을 하였고, 1923년 3월에는 김필례 등과 함께 YWCA를 창설했습니다. 이화학당 학감으로 재직 중이던 1926년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 황제가 사망하자 이화학당의 전체 학생에게 깃광목으로 상복을 입히고 창덕궁 앞에서 망곡을 하게 하였다가 주모자로 잡혀서 종로경찰서에서 옥고를 치릅니다. 또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1931년 10월 조선의 부흥을 위한 농촌 계몽이라는 논문으로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후 귀국해 이화여자전문학교의 교수 겸 학감을 맡아 재직합니다. 그런데 1936년 이후 완전히 변절합니다. 아마기 카츠란이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하고 매일신보의 정신대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수백 편이나 씁니다. 심지어 이화여자전문학교 학생들에게도 정신대에 참여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런 열성적인 친일활동 덕분인지 1939년 이화여자전문학교 최초의 한국인 교장이 됩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김활란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승만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1946년 이화여자전문학교가 한국 최초의 종합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로 개편될 적에 초대 총장을 맡았으며 1948년에는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을 위한 홍보사절로 장면, 조병옥 등과 함께 유엔에 파견되었습니다. 1950년에는 공보처 제3대 장관이 됩니다. 이승만에 대한 충성의 절정은 아마도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1951년 친일 변절자 모윤숙과 함께 설립한 낭낭클럽일 것입니다. 낭낭클럽은 형식상으로는 이화여전 등의 명문 여대 출신으로 이루어진 고급 사교단체였지만 실상은 주한외교사절, 미국 고위관리 접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잽싸게 박정희에게 붙습니다. 목사 한경직 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당시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5.16 혁명을 인정해달라고 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복도 많아 말년에 교육부문 대한민국장, 공익부문 막사이사이상, 미국 감리회 다락방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1970년 2월 10일 뇌출혈로 생을 마감합니다.